네, 일단 이 바나나로 할수 있는 거 바로 그립입니다. 그립, 여러분. 자, 우리가 그립을 잡을 때 보면 이제 쭉 뻗어서 잡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바나나 생김새를 보세요. 똑바로 뻗어져 있는 거 있나요? 아니요. 없죠? 이렇게 휘어져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그립을 잡았을 때 손목이 코킹이 잘 되고, 그러니까 힌징이 잘 눌리고 오른쪽 그립이 잘 잡힌 상태에서 그립을 잡을 수 있는 연습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때 주의사항은요. 똑바로 잡으시면 안 돼요. 똑바로 잡으시면 안 되고 항상 제가 말씀드렸죠. 옆으로 이렇게 내 어드레스를 했었을 때 제 왼손목의 위치를 보게 되면 항상 손이 45도 방향으로 바깥쪽을 보고 있어요. 그럼 그 방향대로 이 바나나를 갖다 놓고 이 상태에서 왼손 그립을 잡습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휘어져 있는 상태에서 보통 이렇게 오른손을 쭉 뻗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렇게 되시면 안 돼요. 그렇게 되시면 안 되고 지금 이 바나나처럼 휘어져 있는 그대로 이렇게 오른손을 잡고 왼손을 잡고 그 다음에 오른손을 잡아서 그 다음에 어드레스를 하게 되면 왼손목의 힌징이 눌리게 되면서 코킹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는 그립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똑바로 펴서 잡지 마시고 이 바나나가 생겨져 있는 그대로 잡은 상태에서 그립을 잡으시면 되고요. 코킹 연습도 가능한 게 백스윙에 들어서 그대로 위로 올리는 이런 연습도 자연스럽게 나올 수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시면 그렇게 연습을 하시고 바나나를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어머! 2연프로 2분 순위인가요? 정확히 맞췄어요. 이거 레슨 알파고인데요. 2연프로 이 정도면요. 네, 우선 저는 이 낚싯대를 가지고요. 어떤 레슨을 할 것 같아요? 저희 모르죠. 바로 반응 안 해드리려고요. 네, 바로 이 허리 벨트에 요걸 이렇게 껴요. 벨트예요. 네, 벨트에 이렇게 낍니다. 낚싯대를 벨트에 낀다. 네, 낚싯대를 이렇게 벨트에 낍니다. 네. 자, 벨트에 끼는 이유가 뭐냐면요. 네. 스윙을 고리에? 할 때 백스윙을 하잖아요. 네. 다운 스윙을 할 때 여기서 얼리 익스텐션이라고 배치기 있죠. 배치기 동작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 체가 떨어지는 이 순간이 몸 뒤로 이렇게 빠지게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맞아요. 네. 자, 제대로 된 스윙은 백스윙을 해서 다운스윙을 할 때, 자, 요 낚싯대 앞으로 손이 클럽이랑 같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같이 돌아야 되는데요. 자, 잘못된 스윙을 하면 백스윙을 다운스윙을 할 때 이렇게 배치기가 나오면서 팔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체가 이렇게 걸려요. 팔이. 자, 걸리면 어떻게 될까요? 바지가 뜯어져요. 예. 절대. 자, 다운스윙을 할 때 여기서 하체가 앞으로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제 레슨 중에 이게 있었죠. 배탁이라고 있었죠. 자, 배는 이렇게 팔이 몸 앞으로 들어온 다음에 화면 쪽으로 이렇게 배치기를 해야 되는데 다운스윙 할 때 앞으로 이렇게 힘을 앞으로 이렇게 쓰는 동작이 나오면 결국에 팔이 이렇게 뒤에서 들어오면서 이 낚싯대에 걸리고 결국에 바지가 뜯어집니다. 아, 시간이 네. 끝났습니다. 장재식 프로. 네, 들어와주시고요. 어때, 오늘 레슨에 만족을 하시나요? 아, 너무 만족하죠. 너무 네, 만족하죠. 지금 네티즌들 반응을 살펴보면요. 네. 바지가 뜯어진다 해서 다들 빵 터지셨고요. 네. 역시 장재식. 그리고 종료됐어. 빨리 마무리해야지 하면서 안타까워 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아. 두 번호 역시 장재식 프로 잘한다. 이렇게 네. 칭찬해 주신 분들도 계세요. 자, 이 닭 인형으로 딱 할 수 있는 게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이게 닭 인형이 이게 폭신폭신합니다. 그래서 스윙을 할 때 체중 이동이라든지 이 왼쪽으로 리드를 먼저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 왼쪽으로 스윙을 다운스윙 시작을 할 때 하체, 왼쪽 뭐 무릎, 왼쪽 발이 먼저 움직여야 되는 거 아시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이 이렇게 오른쪽 어깨가 먼저 가세요. 그래서 이 닭 인형을 발 밑에 두고 밟아요? 네. 네. 아이고. 어드레스를 했을 때는 아마 약간 떠 있을 거예요. 네. 그런데 스윙을 할 때 어우, 아프겠다. 소리가 나는 효과까지 있네요. 네. 내가 이걸 보지 않고도 내 귀로 아니, 레슨 해 주세요. 네. 프로 이러면 안 됩니다. 생방송 네. 중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네. 한 팀인데 자라난 새싹들이 보면 아주 네. 상처를 많이 받을 것 같아요. 네, 그, 자, 귀로 확인을 하라 그러잖아요. 퍼터도 아, 그렇죠. 들어가는 공을 고민경 프로 이대로 포기하나요? 네. 들어가는 공을 귀로 확인을 하라고 말을 하는데요. 네. 스윙도 귀로 아니 잠시만요. 지금 권민규 프로 저희가 좀 보호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끝까지 마무리하는 모습 네네. 아름답습니다. 스윙을 귀로 네.
좋습니다. 자, 권민규 프로 3초, 5초 남겨놓고. 기록이라세요, 기록. 네, 알겠습니다. 네. 1분 30초 소모됐고요. 수행은 기록. 실시간 반응들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얼마나 간단해요. 다 죽어요. 네. 네. 또 졌다 졌어. 잘한다, 권민규. 난리 났네요. 권민규 프로님 순발력 최고, 존경해요. 네. 너무 재밌고 머리에 쏙쏙 들어와요. 네. 권민규 프로님 터지셨네요. 잘합니다, 우리 권프로. 꾸엑! 이렇게 또 댓글들이 올라오고요. 이번에 새로 나온 마데 인 코리아 제품인데요. 이거 있어야지 골프 할 수 있어요. 이거 있어야 되는데 이게 뒤에 손잡이가 달려있지 않겠습니까? 이 손잡이의 네. 용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 중요한지는 이따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걸로 이제 연습을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게 그거예요. 어드레스 방향으로 잘 써야 되잖아요, 그죠? 쓰는 연습. 자, 이렇게 일단 깝니다. 이렇게 쭉 시원하게 깔아주세요. 이렇게 이게 좀 약간 뱀 같기도 한데 뱀이다 무서워하지 마시고 시원하게 딱 깔아주신 다음에 뒤에서 한번 보세요. 이렇게 내가 도대체 어디로 서 있을까? 이걸 한번 봐주는 거죠. 자, 어떻게? 뒤에서 보면 어떻게 라인이 보는 것 같으세요? 네. 그죠? 라인 쫙 나옵니다. 이렇게. 옆으로 쓰고 싶으면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신제품이거든요. 신제품. 네? 새로 나온 제품이라서 이게 마데인 코리아입니다. 마데인 코리아. 자, 이렇게. 딱 한번 탁 털어주면 돼. 이렇게. 이렇게 싹 털어주면 이렇게 싹 딸려옵니다. 그리고 또 다시 옆으로 한번 딱 서주고. 야, 이게 정말. 이 골프 용품으로서는 이제 최고 용품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네. 또 한 가지만 아니죠? 네? 판매하러 오신 거 아니죠? 그 판매도 해야죠. 필요한 거라 해야 되니까. 자. 또 한 가지만 섭섭하잖아요. 색깔을 레슨. 제가 지금 알록달록하게 해놨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은 그 생명이신 분들을 위해서 친환경적인 그런 제품으로 설계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꼭 필요하고 이런 제품 꼭 있어야지 골프 칠 수 있어요. 이거 없이 골프를 한다는 거 정말 인생의 물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꼭 하나 구입하셔가지고 한번 사용해 보신다면 최고 좋았습니다. 네, 자 신주 프로 1분 30초 잘 들었습니다. 권민경 프로 너무 부끄러워하고 그러니까 있는데요. 너무 부끄러워하네요. 네, 너무 부끄러워요. 나 줄넘기 갖고 이런 레슨이 나올 줄 진짜 생각 못 했거든요.